부정적 감정의 장점들에 관한 거야. 여러분이 배우고 있을 때,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알이 또 생략이야. 움직이고 있을 때. 되게, 대담하게. 근데 바깥으로지? 너의 안전지대. 안전한 지대 바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감정들은, 이게 키워드야. 감정들은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것 같다지? 가장 큰 탈선기가 될것 같다. 탈선기가 뭐야? 기차가 있으면 그쪽 바깥으로 탈선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개인적인 배움이 가장 큰 탈선기가 될것 같다. 정리하면 뭐야? 지금 네가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안전지대에서 용감하게 벗어나려고 하면 감정이 이제 방해물이 된다. 안 좋다라는 거지. 안 좋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감정이 안 좋다. 자, 그리고 시기가 있다. 관계부사지 at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어떤 시기가 있냐면 여러분의 몸이 긴장되고, 머리가 지끈대고, 입이 마르고, 손이 땀나고,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너가 상기되는 거, 얼굴 빨개지는 거, 그거 느끼는 거야. 아드레날린으로. 이런 시기가 있다. 그게 짝대기지? 이것들 다 뭐야? 징후래, 징후. 징후다. 동격이야. 파괴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그런 징후들이다. 자, 정리하면 뭐야, 지금? 파괴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런 징후들. 근데 이거 공통점이 뭐야? 다 신체적인 변화들이지. 파괴적인 감정들이 작용하면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라는 거지. 지금 이 문장이.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시기가 있냐? 여기 관계부사 왠이 생략이야. 여러분이 느낄지도 모르는 시기. 우울하고 꿀꿀하고 단절되고 의기소침하고 또는 not into 하면 뭐뭐에 관심 없는 그저 관심이 없는 이런 거를 느끼는 시기가 있다. 너가 질질 끌면서 네 자신을 질질 끌다가 뭐야? 우울해가지고 발 질질 끌면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걷는 그거 있잖아? 그거야. 여러분이 질질 끌면서 하루 종일. 자, 이거 정리하면 뭐야? 또 어떤 시기가 있어? 감정들의 시기가 있다. 그지? 감정들의 시기가 있어. 근데 이것들은 다, 아까는 뭐야? 신체적 변화였었잖아? 근데 여기는, 감정들. 감정들이지, 이거는. 감정들에 대한 징후들이겠지? 그리고 여기서, 어디갔냐? 비로 이거 하기 전에 원래 문장이 뭐냐면 이거 분사구문이지. 접속사 살려둔 분사구문. 원래 문장이 No, these reactions are 이거야. 여기 주저리 주어가 이거잖아. 근데 지웠지? 이거 빙이 되지. 빙 날라갔지. 그럼 이것만 남는 거지. 비로 이런 감정들이 덜 극적일지라도 이런 감정들이 무슨 감정들 말하는 거야? 감정적인 거. 이 앞문장 감정적인들. 뭐보다 지금 덜 극적이다는 건 신체적 변화. 감정은 신체적 변화보다는 덜 극적이긴 하지만 이 말이지. 덜 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반응들은 감정적 반응들 말하는 하는 거지.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은 또한 징후가 될수 있대. 파괴적인 감정의 징후가 될수 있다. as well 또한 앞문장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여기서는 앞문장이 하나로 다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파괴적인 감정이 작동하는 징후가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또두 개, 두 문장, 이 문장 연결하면 위에 거랑 반대되잖아. 다른 점은 뭐야? 아까 요거는 신체적 변화고, 지금 말하는 건 감정적 변화고. 그래서 이런 감정적 변화 또한 파괴적인 감정이다 이 말이잖아. 앞문장의 감정 또한 파괴적이다, 그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체적인 변화, 파괴적이야. 그리고 이런 감정들의 변화, 이런 것도 파괴적이다. 안 좋다라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날 때, 감정적 반응 말하는 거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때, 가주어, 진주어야. 유지하는 것은,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학습하는데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에 있어서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뭐야? 감정적 반응들 일어나면은 학습하기 어려워, 집중 불가능해, 좀 힘들어, 안 좋다, 계속 마이너스지. 그리고 하우에블 나왔지? 이제부터 이제 플러스야. 감정 좋다, 부정적 감정 좋다 이 말이야 지금. 자, 이런 종류의 감정들. 이런 종류의 감정들 뭐야? 부정적인 감정들 말을 하는 거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또한 자 유익하고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잖아.
조사할 만한, 탐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좋다라는 거지. 하지만 나왔잖아. 그럼 이러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여기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또는 어휘 문제. 좋은 거 플러스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정들은 aren't래, 아니래. 단지 문제가 아니다. 근데 다뤄줘야 하는. 감정 안 좋으니까 다뤄줘야 해. 처리해야 돼. 그리고 억압돼줘야 돼. 이거 지금 형사중 요법인데, to be 수동태야. to be 수동태지. 처리되어져야 하는, 그리고 억압되어져야 하는 문제들 아니야. 한마디로 감정 문제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플러스 내용이지. 감정들 있잖아. 또한 징후래, 징후. 아, 감정들 또한, 이게 동사로 쓰인 거네. 감정들 또한 신호를 보낸다. 된문장. 된문장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something 무언가 있대. 근데 또 형용사인데 수동태네. 배워져야 되는 무언가가 있대. 여기서 배워줘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 좋은 거잖아. 배울 게 있다는 신호를 준다라는 거지. 좋은 거지. 그리고 여기 동명사가 주어인데 여긴 사실 in the way. in이 생략이야. 부사적 대격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여기 in이 생략이다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으로 왜 여러분이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으로 왜 여러분이 간접이입은 왜 여러분이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can be 될수 있다. 중요한 자극제가 될수 있다. 감정 이해하면 좋아. 자극제가 될수 있어. 이거 어휘 문제 플러스 단어. 자극제가 될수 있다.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5형식이야. prepare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와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징후들을 읽도록 준비할 수 있으면, 그런 감정들 읽도록, 감정 이해하면 좋다잖아. 그러면은 좋다. 자, 그래서 부정적 감정의 장점들에 대한 글.